2018년 새해 첫날 아침을 맞아 저 천광로 작가가 영상 연합장을 보내드리면서 새해 세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잘 되시고 가정이 화목하시면서 자녀들이 뜻한 대로 잘 자라나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빌겠습니다. 때는 영상시대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크리스마스다 신년이다 하면 연화장을 인쇄해서 봉투에 담아서 우편으로 일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문자메시지로 카톡으로 얼마든지 손쉽게 간편해진 건 좋은데 너무 예의상으로는 간소화된 느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상시대가 열렸습니다. 저는 영상시대를 선도해 앞서서 헤쳐나가야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70세가 넘은 지금도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무진애를 씁니다. 제가 하는 걸 보고 배우시면 돼요.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일정 한정된 곳에서 하지 말고 내 스마트폰에 1,000명, 2,000명씩 있지요. 저에게도 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쉽게 보낼 수 있고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치를 하신다거나 개원 뭐 의원 혹은 어떤 사업이나 학문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상 시대에 맞는 영상 이용 활용법을 배우면 참 쓸모가 많고 한때 현고학생 부근 신위라고 써서 제사를 지내던 것이 영정사진으로 대치되다가 이제 앞으로는 영상화면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건 비단 기술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어떤 말을 담고 얼마나 그 말을 잘하고 내용이 충실하고 하는 작가들의 그 소양이 필요한 면도 있습니다. 시장 출마자라면 교육감 후보자라면 거기에 걸맞는 수준의 메시지를 담을 수 있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쉽습니다. 아주 뭐 하루만 배우면 이런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배우러들 오지를 않으니까 내가 가르쳐줄 방법이 없습니다. 혼자서 연구를 해서들도 잘 하지만 좀 더 배우면은 이게 원가가 들어가지 않는 아주 편리한 시대가 글자가 나왔을 때 성경을 쓰고 불경을 쓰고 뭐 인터넷이 만들어지고 이처럼 영상 시대가 열려서 제가 모범을 보이기 위해 이 영상을 만들어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제게 선후배, 동료, 많은 사람들이 올해따라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영상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만든 그림, 사진, 메시지 이런 것들이 연신 날아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와요.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자니 예의가 아니겠고 그런데 나한테도 1,000명, 2,000명의 전화번호가 있는데 아예 말도 없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그분들에게는 내가 책임을 느낍니다. 내가 그분들에게 전화를 안 했으니 나를 잊은 겁니다. 나도 이름만 봐서 이분이 누군가 가물가물한 분들이 많아요. 일괄적으로 영상연합장, 영상세배를 올리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 세배 이 연하장 삼아서 보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가 간단히 가고 1년이 태양 한 바퀴를 돌면 1년이 가고 2018번째
예수 탄생으로부터 2018번째, 공자나 석가 탄생으로부터는 단군으로부터는 4천 몇백 번째, 이렇게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흐르는 세월 속에 우리는 무엇을 해왔는가? 무한대 문명이 발달해 왔습니다. 인쇄술이 발달하고 문자가 발명되고 지금은 인터넷으로 인해서 세계가 한 가족, 한 울타리 같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이제 영상은 앞으로 모든 문명의 이기들을 총동원해서 꼭지점에서 최정상에 설 것입니다. 이런 영상 시대를 맞이하면서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도 영상 확대를 권고드립니다. 모쪼록 영상에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제가 이 영상 활동을 한지 오래됐습니다. 제가 무엇을 담았는가는 세종인성학당 홈페이지도 있고 유튜브에 검색하면 유튜브에 세종인성학당 하면 제 영상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모쪼록 소중한 것을 많이 담아 남기시기 바랍니다. 현고학생에서 영정사진에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남길 만한 메시지와 얼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얼굴 한번 보자. 어떻게 사는가? 얼굴 보여주는 것이 친구요. 가족이요. 그것이 자식의 도리이고, 믿는 사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얼굴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다음 때술 먹는 거, 노래 부르는 거, 유행가 부르는 거, 허접스럽게 잡다한 거, 아니, 그런 판정은 제가 내리는 건 아니죠. 술 먹는 영상도 추억이 됩니다. 유행가 부르는 것도 아예 무가치한 건 아니. 그러나 기왕이면 미래, 어린이들에게 유익한 어른다운, 할아버지다운. 그래서 제가 어린이 영상을 많이 찍었습니다. 또 그리고 2018년을 맞아서 어떻게 사느냐 물으신다면요, 명찰해 보시듯이 저는 지금 기독교 영상 선교회라는 비영리 선교 단체를 만들고 대표로 목사님들의 설교를 영상에 담아 일꾼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 영상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러한 봉사를 하는 길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물론 저도 많은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 말씀을 영상에도 담아서 세상에 사서 살다가 뭘 했는가, 뭘 남기는가 할 적에 무엇이 소중한가, 여러분은 가치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가치를요. 학문을 하시든 정치를 하든 과학을 하든 문화예술을 하든 영상을 여러분이 활용하는 것은 간단하고 쉽습니다.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요즘 스마트폰으로 아무나 찍는 그러한 뭐 3초짜리, 10초짜리 그런 영상이 아니라 제법 메시지가 담긴 다큐멘터리 영상, 콘텐츠, 퀄리티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작가로서 또 물어보시면 도움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저보다 더잘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언제나 장군이 사병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병장이 사병을 가르치는 것이니까요. 예, 새해 부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를 안 다닌다 싶으면 부처님 안에서 넉넉한 가피를 받으시면 되시고요. 뭐 절도 안 가고 교회도 안 나가신다 그러면 조상님의 음덕으로 복된 한해 되시기 바랍니다. 천지신명의 도우심을 받으시든 어찌하시든 새해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잘 되십시오. 그리고 가정 화목하십시오.
진심으로 기도드리면서 새해 세배 연합장을 보내드립니다.